안녕하세요. 하늘비입니다. 포크랜 보이시죠? 아, 지금 뭐 하려고 하냐면 토종벌 길르는 공장에 가는 길이 아주 너무 우거졌어요. 그래서 뱀 나올까봐 길을 좀 닦아보려고요. 그래서 길을 닦아가지고 그 공장 관리도 좀 하고 우리들 그 직원들 일하는데 좀 편하게 좀 해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는 처음에 닦을 적에는 찍지를 못하고 지금 이렇게 닦아놓으니까 편하죠. 그래서 여기가 제3공장이에요. 저희가 토종벌을 키우는 곳. 이렇게 전망이 확 트이고 하늘도 좋고. 그래서 이제 길을 닦고 올라가면서 이제 그 공장에 올라가면 공장에서 다시 한번 찍어봐 드릴게요. 심심하다고요? 뭐가 심심해요 그렇게? 아, 좀 말 좀 하라고요? 아, 말을 하면은 뭐 말 많다 그러고 시끄럽다 그러고. 저 심심하시면 저 구름 좀 보세요, 구름. 와, 아주 뭐 이제 가을이 돼가서 그런지 겨울이 올 때가 돼서 그런지 아주 하늘이 아주 높아졌어요, 그쵸? 이쁘죠? 네. 심심해도 조금 참으셔. 이제 말 별로 많이 안 할 거예요. 심심하면은 지금 구독 그것 좀 한번 눌러봐 보세요. 눌렀다고요 벌써? 아니 그 지금 안 누르고 처음 들어오신 분 있잖아. 구독 누르시면 제가 이제 앞으로 한 100년 동안 아주 유익한 정보를 많이 올려드릴 거야 여기다. 그거 누른다고 해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. 돈 드는 줄 알고 안 눌렀다고요 여지껏. 아 이거 뭐 참 구독 이러니까는 아주 뭐 돈 엄청 내는 줄 아셨나 보구나. 근데 구독 공짜예요, 공짜. 빨리 누르셔요. 예, 네, 고맙습니다. 아우, 고맙습니다. 벌써 누르셨네. 이제, 자, 멀리 한번 봐보실래요? 제 손가락, 여기, 그 손가락 끝을 보세요. 잘생긴 저를 보지 마시고, 제 얼굴 달아요. 이제 저기가 이제 봉장이에요. 이제 그쪽으로다가, 이제 길을 좀 닦고, 잘 있었어, 인석들아. 응? 회장님 오셨다, 회장님. 응, 잘 있었어? 회장님 왔다고. 어째? 아픈데 없고? 응, 꿀은 많이 들어와? 꿀이 별로 없어, 요새? 더워서? 응, 알았어. 잠깐 있어봐. 왜 훌렁 뒤집어 놓냐고. 어이, 창피해. 알았어, 한번.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많이 했나요? 많이 했어. 꿀 많이 들어와. 꿀. 꿀 아직. 내가 저 위에다가 매물도 심어줬는데 아직 안 들어와? 아, 많이 들어온다고? 요새 조금 날씨가 더워서, 더워서 휴가 중이래요, 지금. 휴가를 지금 갔다 오면 어떡해? 요새 매물 심어놔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. 아, 이분이 여기선 제일 큰 회사예요. 회사가 제일 커요, 이게. 10층짜리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아, 10층. 제가 이 토종벌을 하면서 7칸, 8칸 밖에 안 올려줬었어요. 근데 이게 올해 처음으로다가 이제 10층을 올려준 거거든요. 근데 10층 올려줄 필요가 없는데, 저희가 꿀 치는 거는
이게 압축을 시켜야 돼. 이게 자꾸 벌이 내려온다고 해서 벌은 위에서 아래로다가 계속 짓잖아요. 그래서 계속 이어주면 안 돼요. 원래는 이렇게 큰다고 해서 꿀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크면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아요. 득보다 실이. 그 압축을 시켜줘야 되는데 한번 열어보고 한 8월달이 지난 다음에도 이 바닥까지 안 내려오면은 압축시켜줘야 돼. 압축. 자, 너네도 한번 볼게. 어우, 회사가 크니까는요. 어디? 창피해. 내장을 혼란 보여고 혼란 까주니까 창피해. 창피하긴 새끼야. 회장님이 오셨는데 새끼들아. 아픈데 없고 일 잘하지? 뭐 내가 해줄 거 없어? 아, 해줄 거 없다고?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빨리 가래요. 꺼지래 나보고. 잔소리 하지 말래. 봉급도 안 주는 주제에 뭔 잔소리 하냐네. 아이 자식들. 이제 봉장 올르는데 길을 다 닦았고 요게 이제 두 번째 때인데 요게 좀 일을 좀 조금 좀 하는 게 좀 게으러. 이놈들이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도 얘네도 잘 있었어? 너네도 아픈 데는 없고? 아유, 밑에 지저분하구나. 좀 치워줄게. 알았어, 치워줄게. 배가 좀 지저분해. 아유, 다 부서지고 뭐 판대기도. 꿀은 좀 할 때가 있어? 응? 요새 더워서 힘들다고? 아, 더워서 힘들대. 꿀 좀 했냐고 물어봤더니 요새 더워서 휴가 갔다 왔대. 휴가. 지금 꿀은 별로 안 들어와요. 꿀은 안 들어오고 화분만 들어와요. 화분 좀 있어야만은, 좀 있어야만은 꿀이 들어올 것 같아요. 지금 전부 옆에다 화분 찼잖아요. 이렇게 빈놈들이 들어와야, 화분 안 찬 게 들어와야 꿀이 들어오는 건데 지금은 전부 화분을 많이 찼네요. 그래서 화분 찬 놈들은 화분만 차고 이 꿀 찬 놈들은 화분을 안 차요. 그냥 한 가지만 하지 뭐 배에다가 꿀도 채우고 화분만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. 벌은 두 가지 일을 안 해요. 이렇게 꿀만 화분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화분을 찬 놈들은 꿀을 여기서 애래 먹고 가요. 꿀로다가 이렇게 비벼가지고 화분을 묻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이 들어오면은 꿀이 안 들어와요. 꿀이 애래 줄어요. 꿀을 먹고 가기 때문에. 근데 벌을 하셔도 그런 걸 좀 아셔야 돼. 그리고 벌은 두 가지 일을 안 한다. 화분만 하고, 화분하면 화분하고, 꿀하면 꿀하고. 네, 여기까지 이제 봉장까지 길을 다 닦았으니까 이제 얘네들도 다 보살펴졌으니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 엄청 감사드립니다. 감사하시고, 무더운 날씨 저 매미 소리 들으면서 확 날려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